자, 지금 해볼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드랍 있잖아. 드랍. 팝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힙합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드랍인데요. 자, 일단 제가 준비한 소스가 하나 있는데 불러보겠습니다. 자, 킥 소스입니다. 이킥 소스는 정말로 강력해요. 볼륨을 제가 더 줄여야 될것 같아요. 자, 하나 들어볼게요. 자, 듣기에도 일렉에 딱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죠? 자, 여기에 근데 이 킥은 베이스가 섞여 있어요. 서베이스가, 그쵸? 자, 여기에 카피를 해서 리듬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8개. 그럼 이제 뚱. 오죠? 네. 여기는 킥도 있고 베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들어도 드랍같이 들려요. 목소리 샘플을 쓸 건데 그게 너무 빈약하면요, 뭔가 좀 맛이 안 산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믹스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랍을 보컬 샘플로 완성을 할 거예요. 자, 키는 제가 임의로 F샵 마이너로 한번 정해 볼게요.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엑셀이라는 신스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탁이라는 샘플러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콘탁이랑 웨이브스, 메시브, 세럼 이런 악기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보컬 신스인데요. 자, 여기서 불러보고 제가 건반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슬라이드를 사용할 겁니다. 네,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키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소리가 이렇게 가는 건데 F샵으로 정하면 키가 올라갑니다. 그쵸? 올라가죠? 자, 여러 가지 프리셋들이 있는데 바꿔볼게요. 이거는 그냥 임의로 보컬이 차핑이 돼 있어요. 그냥 건반에. 아, 둘. 자, 이렇게 붙였어요. 자, 얼추 느낌은 나죠? 자, 퀀타이징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저는 여기에 목소리에 컴프를 많이 걸어줍니다. 그냥 국민 컴프죠? 네, 알벅스. 이거 좋습니다. 네, 목소리에 걸면 그냥 마법이에요. 그냥 이거보다 손쉬운 컴프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여기에 이제 세츄레이터, 네, 조금 더 느낌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이거 한번 걸어줄게요. 이런 플러그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 쪽에 치찰음 나는 그 음역대를 상당히 강력하게 만들어줘요. 들어볼게요. 꺼보면, 네, 키면, 과하게 걸면, 깨지죠. 이 믹스 노브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컴프랑 세츄레이터 두 개만 걸었는데, 자, 이거 끄고 들으면, 자, 이거 빼놓을게요. 자, 애기 같죠? 애기. 근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후진. 지금은 그냥 쌩얼이에요. 플러그인을 걸어서 디자인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좋아졌죠? 꺼볼게요. 네, 많이 차이가 나요. 저는 여기에 멀티컴프를 하나 더 거는데요. OTT라는, 네, 이런 기본 악기가 있습니다. 기본이라기보다 이거 무료예요. 저는 무료로 받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그냥 이 뎁스만 움직여도 기본 올리면 네, 상당히 세집니다. 좋죠? 네. 들어볼게요, 이제. 베이스랑 같이. 네, 많이 사운드가 좋아졌어요. 꺼서 들어보면 답답하죠. 네, 많이 답답하게 들립니다.
자, 이걸 키고요. 여기다가 저는 리버브를 하나 더 걸어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리지널 사운드를 그냥 그대로 클린하게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두고요. 여기에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바할라, 네, 리버브를 하나 걸어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샌드로 제가 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 건데, 네, 샌드로 살짝 리버브를 더해주겠습니다. 프리딜레이를 약간 뒤로 주면 재밌어요. 늦게 울린다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네, 늦게 따라오게 되죠. 지금 티가 많이 안 나나? 네, 이렇게 약간 좀 공간감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살짝만 걸어줘도 좋아요. 자, 이제 들어볼게요. 기본적인 음악적인 뭐 베이스 지금 킥에 포함돼 있고 탑라인 지금 이 목소리 샘플이 탑라인이죠. 이렇게만 들어가도 상당히 악기적인 요소는 다 찼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클랩. 네, 이런 것도 좋아요. 붙여볼게요. 자, 리듬이 재밌거든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FX들이 있어요. 이런 거 살짝 앞에 인트로에 넣어주시면 느낌 있죠? 그죠? 아, 충분히 좋습니다. 여기에 뭐 라이징 소스 FX죠? 라이징. 네. 네, 이런 그냥 기초적인 것도 좋아요.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탑라인의 드랍을 만들 때 보컬 샘플, 네, 여러분들이 차핑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첫 번째 제가 걸었던 이펙트는 네, 컴프, 목소리 컴프, 그리고 세츄레이터. 네, 이걸로 조금 더 날이 서게 만들고요. 마지막에 OTT 멀티 컴프로 이렇게 강력하게 사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에 리버브까지. 리버브까지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네 가지를 걸어서 드랍을 진짜 멋있게 만들어 봤어요. 자, 이거를 마지막으로 비포 앤 애프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끄면. 마치 EQ잉을 깎아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다시 들어보면. 다 켰어요. 여기다 두두둥. 네, 필링 같은 거 하나 넣으면 좋겠죠? 두둥, 두두둥. 네, 입으로 드럼 찍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드랍에서 목소리를 믹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